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중국 가정들 속에서도 남자들이 지루박을 춘다면 가장 하고 싶어하는 동작 1위. 바로 모두들 훗갓이라고 알고 있는 네 박 자리 바꿈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여태까지 남자의 발은 기본적으로 오른발이 스타트였는데 훗갓이는 여자와 대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남자도 왼발을 스타트 발로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여자와 마주선 상태에서 왼발로 하나, 둘의 방향 전환, 다섯, 여섯, 정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당연히 한쪽 방향으로만 돌지 않겠죠. 반대쪽 방향 알려드릴게요. 왼쪽.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박 자리바꿈은 발 스텝만 봤을 때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때문에 선생님 모셔서 손잡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네박 자리바꿈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리드하기가 어려워요. 때문에 서로 힘을 더 느낄 수 있는 악수인 상태로 팔을 마주잡고 시작을 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서 있으면 길이 막히기 때문에 서로 교차된 상태로 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서로 거울처럼 똑같이 진행합니다. 여자도 앞으로, 남자도 앞으로. 하나, 둘. 힘이 마주친 상태에서 서로 방향 전환이 됩니다. 다시. 하나, 둘. 팔 힘이 마주친 상태에서 서로 방향 전환. 이게 바로 네 박 자리 바꿈의 기본입니다.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아까 저희 반대쪽, 왼쪽으로도 했었죠. 왼쪽으로 하려면 악수로 잡고 있는 손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손을 한번 바꿔줘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기본적인 발은 왼쪽, 오른쪽 다 네 박자로 이루어지는데 훗갓이는 여러 가지 손동작에 의해서 다른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번엔 손을 위로 들어서 돌려주는 동작으로 한번 시연해 볼게요. 시작. 여자 먼저 돌리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자가 돌았으면 남자도 돌아야겠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발은 똑같은데 손동작만으로 네 가지의 동작을 알려드렸어요. 제가 이제 연속으로 시연해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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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 자리 바꿈 같은 경우는 빠른 음악에 빠르게 방향 전환을 서로 하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세고 빠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게 느껴지는 동작이거든요. 남자분들 발을 마스터하셔서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